기의 13입니다.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잠깐만요. 자, 준비됐죠? 네. 오케이, 가볼까요? These. T-H-E-S-E. 그렇죠. 그 다음? This. T-H-I-S. 오, 훌륭합니다. 그래서 this, 안만 길어봤자? 이거, 아, is. is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아, is로. is입니까? 그렇죠. 네. 왜 is로 바꿔 쓸 수 있죠? 안만 길어봤자? 디즈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를 이거 드리라 그래요? 아, 아니요. 디즈 응?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죠, 여러 개. 이것들이라면 이것들.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근데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아니요. 응? 여기 문장 할 때도 나옵니다. 이것들 뭐야? 그랬더니 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답하는 사람이 it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럼 뭐라 그러던데요? 아니 삼민아, 여러 개라며. 여러 개. 어? 데이가 무슨 뜻이길래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바꿔 쓸 수 있어? 그것들. 아, 그것들. 어? 아까 있는 여러 개라며. 그럼 여러,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를 해야지. 네.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예, 가까이 있는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얘는 무슨 뜻이길래? 자, 이 세 뜻을 아직 저 뭐 얘기 못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거 뭐였죠, 저거? That. That이었죠.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좀 이따 해볼까요? 그럼 저것들. This. This? 아니요. 이거? 그럼 이것도 디스고 저것들도 디스면 디스는 도대체 무슨 뜻이야? 도우즈 라이스입니다. 네. 오케이, that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도우즈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래서 that은 안만 길어봤자? 한 개라매. 네. 그 한 개인데요, 한 개. 안만 길어봤자. It이요. It.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라매. 멀리 있는 여러 개. Day. 한 열 번 했습니다 이거. 네. 다음번에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3분이나 걸릴 일이 아니야 이걸.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all. ball. B-A-L-L. 오케이, 그 다음 balls. balls. 그 다음 한마디 bat. B-A-T. 오케이. 인형. ball. 아, bat. doll. doll. D-O-L-L. 그렇지. Robot. R-O-T-O-T. 오, 훌륭합니다. What? What? W? H-A-T. 오케이, 훌륭합니다. Pet. T-A-P. 오케이, 그럼 발음은? Tap. Tap이 아니고 Top. Top. Top 아니던가요? 네. 아깝네요. 계속해서가 아니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공통적인 것들 표시할 거야 지금부터? 네. 얘들의 공통점은? 한 개 아니면 여러 개. 무슨 시다?
이름씨. 전부 다 이름씨. 이름씨들이죠. 이름씨. 이름씨를 문장에서 사용할 때 하나라면 이렇게 쓰고요. 아까 말했던 그거라면 그 공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라면 balls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들도 다 마찬가지야. 방망이 하나면 a bat, 여러 개면 bat, 인형 하나면 a doll, 여러 개면 a dolls. 아, a dolls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여기에 이거 하나란 뜻인데 여긴 여러 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서로 싸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야, 한 개야, 한 개. 아니야, 여러 개야 이러면서. 지워주세요. 그니까? 네. 마찬가지로 로봇 하나면? 로봇 하나면? 로봇. 여러 개면? 로봇. 됐습니까? 팽이 네. 하나면? 톱. 여러 개면? 탑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뭐야? 에? 이것들 뭐야? What are these? 이것들 뭔가요? 이것들 뭔가요? What are these? 그러면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it. 아, 여러 개인데 또 it이에요? 네요. 오케이. 이 데이잖아. 이거 봐봐.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They are 방망이 박쥐 방망이 bats. They are bats. 여기에 왜 bat이 아니고 왜 bats라고 해야 돼요? 여러 개니까. 뭘 보고 여러 개인지 알았어요? 그 방망이들. 뭘 보고 여러 개인지 알았어요? 아, 데이요. 데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여러 개라 이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또 이것들 뭔지 물어봐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랬더니 they are pot. 뭐, 다 틀려도 상관없어. Top. 탑에다 S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Tops. They are tops. 오케이. Day는 뭐 대시고 왔어요? Day는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are these? 그러니까 뭐 대시고 왔겠어요? These 대시고 왔겠죠?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그러니까 데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바꾸는죠.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것들 뭐니? What are these? 자, 좀 바꿔볼 거야. 자, 이거 옛날에 배운 건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Head. 안녕 이제 가세요. 예.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일단 뭐야 영어로? 이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그니까 뭐였어요? 그 이거 This.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What are these? Okay, this.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너는 it하고 are하고 같이 쓰냐? 아니요. 어? is.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at? What is this? What is this?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요? What is this? 줄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어디서? 네. 어? 왜 이거 또 R야? R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This는 it이라고. 그럼 네. it R냐? it is냐? 이거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these는 they라고. 그러니까 여기 R가 있어. What are these? What is this? 어떨 때 R을 쓰고 어떨 때 is를 쓰는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그러면 그것은 로봇입니다. 로봇이 한 개야.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로봇이 한 개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갖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What is this? 라고 물어봤는데 로봇이야 라는 대답은 뭐가 될까요? What i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로봇이다. This is robot. 안만 길어봤자 it is a robo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잘 나왔어요. 됐습니까? 예. 어떨 때 이시고 어떨 때 이시고 어떨 때 데이인지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 is를 써야 되고 어떨 때 are를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다 가르쳐 줬어요. 네. 코로나 기간 때 초등 문법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전반적인 성취도는 선생님이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는 게 느껴집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채빈이보다 열심히 했어요. 오, 열심히. 쌤 있잖아요. 예, 예, 예. 숙제장이요. 어려운 거 적으라 했잖아요. 예. 그거 제가 그거 못 보고 그냥 다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원래 그랬는데. 수고했어요. 나 겁나 신기하다. 겁낀 게 너무 많아.